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은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저의 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계 소득은 늘지 않는데 가계 부채는 계속 증가하면서 많은 가정이 높은 이자와 원리금 상환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비은행권 가계 대출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까지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가계 부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시기입니다. 부채 문제는 도덕적 해이와 형평성, 실현 가능성 등 다양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원칙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세 가지 원칙에 따라 가계부채 문제를 접근하겠습니다. 첫째, 채무자 지원은 자활 의지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겠습니다. 모든 채무자를 무원칙하게 지원하지 않고 스스로 일어서려는 채무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자활 의지가 있고 자구 계획을 이행할 용의가 있는 분들을 선별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둘째로 금융회사도 손실을 분담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출 부실화는 부실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도 책임이 있는 만큼 부실화된 대출의 손실을 채무자와 금융기관이 함께 분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선제적 대응으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겠습니다. 대출이 완전히 부실화돼서 금융시장과 금융기관이 심각한 타격을 입기 전에 금융위기에 미리 대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이런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신용회복과 서민금융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최대 18조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설치하겠습니다. 국민행복기금은 정부가 직접적인 재원 투입을 하지 않고 신용회복기금, 부실채권정리기금잉여금 등을 활용해서 채권을 발행하겠습니다. 이 기금을 활용해서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7대 정책 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최근 서민들의 초단기 현금 서비스, 카드론, 대부업체 대부금 등 연 20 내지 30%에 달하는 고금리 대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신용카드사의 소득 기준 강화에 따라 현금 서비스 이용자들의 파산 가능성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저는 1인당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금리 20% 이상의 대출을 10%대의 저금리 장기 상환 은행 대출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고금리로 긴급 생활자금 등을 조달한 분들이 높은 이자 부담과 연체 때문에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금융채무 불이행자들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정부의 지원 노력에도 불구하고 방대한 규모의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개인은 재기의 희망을 잃어가고 경제적으로 국내 경기 침체의 요인이 되고 국가적으로도 사회 통합의 저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저는 금융회사와 민간 자산관리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연체 채권을 국민행복기금에서 매입한 후에 신청자에 한해
장기 분할 상환을 하도록 채무 조정을 하겠습니다. 현재 180여만 명의 금융 채무 불이행자와 민간자산관리회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140여만 명의 금융 채무 불이행자 등 약 322만 명이 혜택을 볼 것입니다. 채무 감면율은 일반 채무자의 경우에는 50%, 기초 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최대 70%까지 높여서 상환 부담을 대폭 낮춰드리겠습니다. 다만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서 은닉 재산 발견 시에는 감면했던 채무까지 전액 상환케 하는 등 징벌 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시행 첫 해에 120만 명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연체 채권 12조 원을 매입하고 이후 매년 약 6만 명의 신용 회복을 통해서 향후 5년간 30만 명이 경제적 재기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불법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겠습니다. 금융회사가 돈 빌린 사람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민간자산관리회사에 채권을 넘기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돈을 빌린 많은 서민들이 가혹한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는 금융회사가 배드뱅크 이외의 기관에 채권을 매각할 때는 의무적으로 돈을 빌린 사람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연체는 없지만 큰 부채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총 부채 상환 비율이 60%를 넘는 채무자나 40%에서 60%인 분들 중에 극히 어려운 분들을 선별해서 상환 기간 연장, 금리 조정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생애 최초 내 집 마련을 하였으나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신용 위기에 처한 분들, 영세자 영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영세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신용 위기에 처한 분들, 결손 가정, 장애인 가정 중에 신용 위기에 처한 분들, 생계 대책이 없는 노인 가구 등이 대상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로, 신용 평가 시 금융 이용자의 항변권을 강화하겠습니다. 신용평가사와 금융회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되어 있는 현행 신용평가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먼저 신용평가 회사들이 개인에 대한 신용평가 결과를 사전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개인이 부적정한 등급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이에 대한 항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소비자원에 개인신용평가구제 심판원을 설치해서 개인이 신용평가에 대한 이의조정과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개인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확대하겠습니다.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신용불량 위기에 직면한 다중채무자가 신용회복 지원을 신청하면 채권기관의 빚독촉, 법적 조치를 즉시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에 따른 부담을 대폭 낮추겠습니다. 학자금 연체 때문에 금융 채무 불이행자가 된 청년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국장학재단, 시중은행, 저축은행, 대부업체로부터 연체된 학자금 대출을 일괄 매입해서 취업 후에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추심을 중단하겠습니다. 또한 채무 상환 능력에 따라 최대 원금의 50%까지 감면해주고 장기 분할 상환 제도를 적용하겠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의 일반 학자금 대출을 본인이 원하는 경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ICL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6월 현재 한국장학재단에 상환 의무가 있는 대출자 183만 명 중에 과거에 일반 학자금 대출을 적용받는 약 105만 명에게 ICL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종합대책을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하우스푸어, 렌트푸어 대책 등과 더불어 오늘 말씀드린 가계부채 대책을 꼭 실천해서 국민 여러분의 고통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